100일 만에 24살의 이혜원을 얻은 이 남자의 정체, 역시 능력자가 미인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욱시 남정기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이혜원이 최근 MBC 드라마 불야성으로 컴백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베일에 가려졌던 이혜원의 결혼 생활과 남편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드라마 꼭지, 푸른 안개, 순정, 대망 등에 출연하며 이력? 스타덤에 오른 여인이 2003년 24살의 나이로 결혼을 발표해 크게 화제가 되었죠. 당시 이혜원은 동료 배우 조효정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만난 지 100일 만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식까지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혜원의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아서 한간에는 이른 나이에 결혼으로 연예계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았을 정도였지요. 또한 이혜원의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이혜원 남편에 대해 재벌설 등 각종 루머가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을 더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이혜원의 비공개 결혼식이었죠. 이때만 해도 비공개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때라 이혜원의 비공개 결혼식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프로 골프 선수로 알려졌던 남편과 결혼식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초특급 S호텔에서 열리고 심지어 마치 재벌가의 결혼식처럼 삼엄한 경비와 경호원까지 동원하며 철저한 보안 속에 비공개로 결혼식이 열리자 이혜원 남편에 대한 재벌설은 더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혜원의 결혼식 클래스가 달랐는데 이후 수많은 여배우들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이혜원이 연예계의 비공개 결혼식 유행을 전파한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혜원이 결혼한 남편 박진우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샌디에고 대학교를 나온 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골프뿐만 아니라 유통 관련 사업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업체를 현재 운영 중인 능력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혜원의 시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로 인천에 연고를 둔 화학회사 오너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이혜원 남편 재벌 2세 설은 진실로 드러났는데요. 역시 능력자가 미인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혜원이 첫째 딸을 출산하고 나서 연예계 복귀를 하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반대를 했었다고 하지요. 당시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이혜원이 힘들까봐 걱정이 되어서 위약금까지 물어줄 테니 방송을 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정말 능력자 시아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력을 증명하듯이 이혜원은 현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145평형대 최고급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하지요. 특히 이 집은 2014년 분양가만 무려 4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가격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은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로 2005년 컴백에 연이어 굵직한 드라마 주연을 맡게 되죠. 특히 2009년 그녀가 출연한 선덕여왕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그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린 이혜원은 결혼 10년 만인 2014년 5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어 2015년에 연년생으로 아들을 출산하면서 벌써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요. 그런데도 현재 MBC 드라마 불야성에 출연 중인 이호원을 보면 전혀 새 아이의 엄마처럼 보이질 않더군요. 이처럼 이호원은 결혼을 물론 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출연 중인 드라마도 대박이 나서 새 아이의 엄마도 얼마든지 여주인공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